통악산 마라도 가는 여객선입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배가 일단 가는가 봐요. 10시에 들어가서 12시 20분 이렇게 나오는 배입니다. 저기가 통악산인가 본데. 빨리 와, 빨리 와.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갈매기 해주려고 새우깡도 샀는데 갈매기가 안 와요. 등대 쪽으로 여기가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 돌아서 가운데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도 되고. 비만 안 오면 완벽한데 바람도 안 불고. 이제 될 것 같은데. 아, 뭔가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해물라면하고 짜장면 시켜봤습니다. 사장님! 네, 해물 좀 드신 것 같아요. 한라산 21. 배경 죽여줘. 이제 해물 무듬 2만원짜리 소 한라산 21 톳짜장. 물어도 맛있다. 물 원래 맛있죠. 전복하고 소라. 면은 그냥 라면이에요. 오징어 짬뽕면이에요. 만 원. 여기 제일 어울리는 해물에 제일 어울리는 거. 여기 아주 인기 있습니다. 미역도 많고. 주인 아저씨가 강력 추천하는 메뉴. 해수관음성지
애들은 여기서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와, 치즈.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점심 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배 시간이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